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에클라맨 닥터 로버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닥터 로버트는 비틀즈가 리볼버와 서전트 페퍼 론리 허트 클럽 밴드 앨범에 사용했던 복스의 UL730 노멀 채널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펙트 페달입니다. UL730의 솔리드 스테이트 프리앰프는 자체적으로 다량의 디스토션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진공관 파워 앰프 섹션의 특성을 모방하기 위해 커스텀 FET 세츄레이션 엔진과 결합하였으며 리드미컬한 톤과 솔로 톤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볼륨 컨트롤이 포함된 마크쇼 섹션을 추가하였습니다. 초창기 비틀즈가 함부르크 클럽에서 공연할 때 혹독한 환경에서 바쁜 스케줄에 치여 늘 얌전히 서서 연주하고 노래했는데 클럽 사장이었던 브루노 코슈미더는 항상 비틀즈에게 마크쇼! 마크쇼!를 외쳤대요. 이게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마크쇼! 마크쇼! 그랬는데 이게 메이커쇼! 그죠 그죠. 관객들에게 더 어필하고 신나고 크게 연주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외관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이 우먼톤에 우먼톤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크쇼 스위치가 있어서 그런 일화를 재밌게 이펙트에 또 녹여낸 제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쇼 볼륨, 마크쇼 섹션의 독립적인 볼륨을 조절합니다. 미드, 미드레인지를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마크쇼 섹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 페달 전체 볼륨을 제어합니다. 마크쇼 스위치, 마크쇼 섹션을 활성화합니다. 이펙터 내부에는 베이스와 트러블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과 마크쇼 섹션의 개인 트림을 내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EQ 조절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이펙터 후면을 뜯어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페달이다. 하지만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본 결과 굳이 할 필요 후면을 없다. 만지지 않더라도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소리가 저 아까 이제 네. 전에 좀 제가 촬영 전에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신기한 그죠 맞아요 소리가 그 딱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게인을 조금 더 올려볼 텐데 네. 이 소리를 들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신기하다고 하는지 아시게 될 건데 게인을 좀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배음이 이게 이게 단순히 사운드만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이 공간의 분위기 자체를 네. 바꿔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앰프와 기타를 한꺼번에 바꾼 듯한 느낌이 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요 닥터 로버트는 기타를 바꾼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현장의 공기를 분위기를 좀 네. 바꾸는 듯한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걔는 한번 끝까지 올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크 쇼 신기합니다. 메이커 쇼를 게인을 높이고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이펙터들을 두 대를 만나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페달을 제작하는 페달 브랜드, 네. 뭐 이렇게 MXR이나 보스처럼 진짜 대기업도 있지만 보통들은 이제 이 수제 이 공방, 이 소량의 이펙터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죠. 이 이펙터 브랜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 꾸준히 러닝할 수 있는 튜브 스크리머라든지 DS1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그죠. 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쉬운 일은 아니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편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챙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전설적인 페달들을 복각을 하는 방식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자기네 브랜드의 특징을 살린 이펙터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하는 방식.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에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장님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색다른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브랜드들이 가능하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주자들이 다 TS9을 쓴다든지 네. 다 클론을 쓴다든지 이런 분위기보다 자신만의 사운드 메이킹을 물론 어떤 연주자가 이 이펙터를 갖고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는 다 달라지겠지만 이런 개성 강하고 특징 있는 이펙터들이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사운드의 기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한 주평부터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제대로 된 이펙터 회사를 만났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 개째 기어를 네. 다루고 있는데 연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주 촬영이 끝나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새해가 되죠. 그죠. 이제 저희가 아마 방영은 새해부터 될 겁니다. 네, 네. 방영은 네. 새해부터 되겠지만 네. 저희가 신년 촬영은 어쨌든 다음 번 촬영 때 텀이 돌아옵니다. 근데
와 이게 하필 12월 말에 뭐 물론 이게 기어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1월에 올라갈 테니까 네. 아마 얘는 이제 2024년 기어에 네, 속할 네. 겁니다. 근데 정말 멋진 브랜드 만든 것 같아요. 사실 뭐 현피디님과 제가 촬영 전에 그랬어요. 뭐 현피디님 이 브랜드는 뭐 아시는 브랜드야? 뭐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근데 뭐 이번에 사장님이 소개시켜달라고 이제 한 브랜드 중에 하나고 네. 뭐 잘 리뷰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의 맞아요, 코멘트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기대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니면 혹은 뭐 뭐 연말에 뭐 특이한 이펙터 회사 하나 하네. 뭐 되게 특색 있다. 네.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기대가 있지도 없지도 그냥 되게 밋밋한 감정으로 와서 궁금하다 이 정도였는데 와 이게 저의 예상을 완전 뒤엎고 이펙터의 이 본질을 약간 떠난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넘어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한 그 시대를 재현하기 위한 그 아이코닉함을 다 담아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사실 페달 하나에 여러 개 앰프 사운드, 여러 개 뭐 아니면 페달 사운드들을 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페달이 많은 가운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페달이지만 이 모든 걸 그 응축해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런 거 이제 듣지 않고 봤을 땐 그냥 페달이었는데 그 설명글까지 읽고 이 페달을 보니 여기 안에는 그 시대 때 들어있던 뭐 앰프 사운드, 뭐 그 기타의 사운드 아니면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정말 때려 박아 넣었구나라는 이 장인 정신이 느껴져서 정말 간만에 이런 페달 만나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에크람에 대한 한줄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장 유니크한 이펙트 브랜드 에크람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은준 씨가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기존에 보아왔던 이 영업 방식 혹은 제작 방식과는 좀 다른 맞습니다. 특별한 이펙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8 9.3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2023년 말 네. 그리고 이제 방영이 될 때는 2024년 4년이겠지만요 초입니다. 이 연말과 연초를 관통하는 정말 멋진 브랜드를 만났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